자,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장소는요, 이 그랜드 서클의 가장 또 대표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 호슈스 밴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바로 이 콜로라도 강이 흘러가면서 바로 마을 발굽처럼 이렇게 휘어가는 바로 이런 장소를 만들어낸 곳입니다. 자, 이곳은 재밌는 거는 내셔널 파크 서비스예요. 사실 이 미국에는 국립공원을 다닐 때 이 애뉴얼 패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뉴얼 패스만 있으면 사실 1년 동안 미국에 있는 모든 내셔널 파크 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비용은 80불 정도 하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호슈 밴드는 내셔널 파크이지만 시가 여기 페이지 시에서 운영해요. 그런다고 10불 내래요.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사실 여기가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완전히 기포장 도로였습니다. 그 파킹장도 기포장, 화장실도 없었어요. 없었고 아마 이게 이제 내셔널 파크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작년에 공사를 끝내고 화장실이라든지 파킹장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고요. 또 사실 우리가 그 홀슈밴드까지 가는 데가 굉장히 그 길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내셔널 파크이 되고 난 다음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길도 좀 정리도 해놨고요. 그전에는 이게 홀슈밴드 앞에 가게 되면은 이게 안전보호막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전보호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가보시죠. 예. 지금 오신 이 장소는요, 바로 호슈스 밴드,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그런 장소인데, 자, 예전에 이런 안전바도 없었고 지금은 안전바도 있고요. 바로 이곳도 한국에서 많이 이런 다큐멘터리나 여행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했던 곳입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최근에는 뭉쳐야 뜬다, 예,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와서 아주 유명했던, 화제가 됐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안전망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있잖아요, 지금 이 호슈밴드를 완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이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이 보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하루 정도 아마 계시면서 이 스무스 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코라드 강을 타고 반나절 아니면 올디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이 크루즈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 뒤쪽으로 보이는 저곳은 이제 이름이 글렌 캐년 댐이라고 합니다. 이 그랜드 캐년의 하류와 상류를 얘기하면요, 바로 이곳은 이제 상류 그랜드 캐년의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바로 곳에 있는 댐이에요. 그래서 이 댐의 이름은 글렌 캐년. 그리고 그랜드 캐년을 빠져나가서 끝나는 곳이 바로 라스베가스에 있는 바로 후버 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습니다. 자, 이 댐은 후버 댐보다는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연도는 56년부터 바로 64년까지 8년간에 해서 만들어진 댐이고, 높이는 후버 댐보다 1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3피트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저 220m의 높이의 그런 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 글렌 캐년 댐이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페지라고 하는 동네가 생기는데요. 이 페지라는 동네는 바로 백인들과 원주민들이 같이 모여 사는 아마 그런 동네가 되는데요. 바로 이게 1956년도 댐이 시작되면서 57년도에 바로 이 페지라는 동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댐을 만들고 그 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호수의 이름이 레이크 파웰. 바로 이 존 웨슬리 파웰 소령이 바로 이 그랜드 캐년을 찾았을 때 이 물로도 지나갔거든요. 그 이름을 지어서 만들었고, 이 댐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뒤에가 처음에는 이 자연을 훼손한다 그래서 사실 많이들 반대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이 캐년 안에 물이 차니까 아름답고 이쁘고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좋아해서 이곳을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아예 호수의 길이만 해도 무려 그 호수 길이가 87마일, 키로라 하면 130, 한 6, 7키로 정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 그런 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글렌 캐년 댐이 있고 그 앞에 다리가 있어요. 바로 이 댐을 만들면서 그때 만들어진 아치 다리인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그랜드 서클이라고 하는 바로 그랜드 캐년이 아닌 그랜드 서클의 여기가 이 페이지라는 동시가 딱 중심지, 가장 그 꼭지점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but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Time in your head with it.
사람인데. 얘기해야지. 얘기해야지. Oh! So you have to turn around? Oh shoot. Terrible. We are all the way come from LA. Oh. Not even taking photo? Then you get a trouble. All right, man. Okay. Thank you. 누구야? 내가 알아서 끝나볼게. 있는 만큼 찍어. All right, man. Take care. 많은 영화 장면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장소인데 그 중에서 또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 포레스트 검프가 막 달리게 하다가 거의 끝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찍었던 연출도 곳이었는데, 뒤에도 막 지금 사람들 많이 사진 찍고 그러는데, 아주 멋있는 그 장소입니다. 사실 저 뒤쪽으로 보이면 저런 기둥 같은 것들이 이 모니먼트 밸리, 사실 이쪽이 좀 더 지나와서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진 찍기 좋은 장소입니다. 자, 원래 저희들이 이제 그 모니먼트 밸리 들어갔다가 사실 여기 올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C-19 때문에 지금 크루즈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먼저 이쪽으로 먼저 왔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은 그것도 영화의 한 장면 또 볼 수 있을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